아홉 번째 변은 정을 변한 것을 밝힙니다. 아니, 거기 아닌가 보지? 변은 정을 초월했다. 70페이지죠? 70페이지 중간에 10번이 아니라 9번 정맥수로 보면 9번이요. 9번은 변은 정을 초월한 것을 밝힌 거다 말이죠. 아홉 번째, 견은 정을 초월함을 밝히다. 갈수록 더욱더 깊은 차원에서 말하죠. 그 전에 처음 두 번, 세 번, 네 번, 그거보다는 여섯, 일곱, 여덟, 거기서 더 차원이 높게 설명을 했죠. 아나니, 물음에 따라서 부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전자에 늘 아나니, 부처님은 설법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자기 이해한 영역에서 또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을 또 물으니까 자연히 그 답변이 더욱더 깊어질 것은 당연하죠. 능행명같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된 게 없어요. 다른 경은. 원각경이 조금 열두보살이 말한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능엄경은 그보다 더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소위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능엄경은 유도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그런 소리를 하지 능엄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거든. 유교의 주자부터 그렇게 하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 불교의 소위 교수들,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모양이니 말이야. 유식종에서 유식학자들이 유식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중국의 대만의 뿌시대기 학자들이 말이야. 영엄경 것이 이게 정식형이 아니라고 그런 책을 내놓은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덜 있어서 그래요. 그건 아주 불교에서 제대로 몰라가지고 자기 아는 것만 말하지 뭐 원언까지 언급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것만 똑떨어지게 남에게 말하면 그것으로서 그만한 자기 대우를 받을 거고 사표가 되는 건데 모르는 영역까지 공연시 아는 척하면서 말하는 것은 그건 아주 되지 않은 소견이죠. 그런 학자들이 많죠. 무조건 모르면은 그냥 불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힌두교나 마메트 교인들이 불교가 나쁘다고 하지요. 불교를 제대로 안다면 나쁘다고 할 수 없지 않아요? 견은, 견성은 정시까지 초월했다는 거죠. 정시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감정, 망정으로 개교하는 그런 정식이라요. 전반에는 견은
나눌 수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여기 와서는 나눌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생각까지 초월했다는 말이죠. 전번에 저희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했죠. 견과 견연과 네 생각이 모두 다 허공의 꽃과 같아서 허망해서 진실한 것이 없다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밝힌 거죠. 여기서 이제 아난이 또 물으니까 더 깊이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아난이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세존이시여 진실로 법왕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아서 법왕은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합니다. 만법을 통달해서 만법의 가장 최고 왕자와 같다 해서 왕이라고 한 거죠. 그것을 다른 종교에서도 법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로마 법왕청이니 뭐 해가지고 법왕이 말한 바와 같아서 부처님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연이 각이란 말은 진성이죠. 또는 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만법이죠. 우주 만법. 각과 연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번역을 뭐야 해석을 하지요. 정맥소의 각은 진성이라 참성품이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만법이라고. 견연에 속하지요. 우주 만법. 각과 연이 치방세계에 두루하여 다면하여 상주하여 그 자체가 그 자성이 체성이 생멸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닐진댄 다면 상주랑 하선 맑은 물같이 청정을 다면이라고 합니다. 잠 발음을 잠이라도 하고 담이라도 하고 상주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변함없이 또는 이동함도 없이 항상 그대로 생멸 없이 항상 있는 것을 상주라고 하지요. 불생불멸이 바로 상주입니다. 상주가 바로 생멸이 아닌 거죠. 생멸 아닌 것이 바로 다면도 되고 상주도 되죠. 그것만이 치방계를 짜고도 남음이 있어서 치방세계에 두루한 거죠. 허공도 좀 비슷하죠. 허공도 비슷하니까 치방세계를 다 감싸고 있죠. 허공도 그 마음을 닮아서 그래요. 마음은 허공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크고 두루하고 참으로 상주, 다면 또는 불생멸이죠. 저 위에서 그 견성은 만법과 우주 만법과 동체이면서 체가 같으면서 두루하다는 그런 말을 이해를 하고 여기서 이제 그런 묻는 말을 한 거죠. 다면상주라고 할 경우는 위에서 부동을 밝히고 견성은 움직인 것이 아니다. 견성은 여덟 가지 보는 것은 돌려보낼 수 있지만 견성 자체는 돌려보낼 수 없다는 거기에서 생멸이 없다는 그런 것을 지금 이해를 하고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위에 것은 좀 어렵습니다. 아니 밑에 것은. 밑에 것 질문이 이제 나가는데 아직까지 조금 덜 나왔지만은 요 질문은 좀 약간 좀 어려운 질문에 속하죠. 천범지 사디가라가 말한 바 명제와 명제가 천번에 나왔죠. 천범지라는 것은 천범천이라고 그 전에 마등가가 섬기던 그 주문 그게 천범천 주문이라고 나오죠. 아난을 것이죠. 자기 집에 끌어당긴 그 외도라요. 천범지 사디가라라는 외도입니다. 사디가라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머리에 나왔었죠. 제1권에 사디가라 천범천 주문이라고 사디가라가
말한 바 명제와 25제 가운데 가장 최초가 명제지요. 명초 자성이라고 말했죠. 8만 것 이전의 일은 모르기 때문에 8만 것 이내 것만 알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알 수 없는 그런 까마득한, 까마득하다는 것이 병이거든. 어둘명자 어두운 진리라고, 그거는 8만 것 이내 것만 알지 8만 것 이전 것은 모르니까 그 이전 것은 다 명제, 거기에서 명제란 말을 했죠. 까마득해서 어두워서 알 수가 없는 진리라고. 그분들이 말한 명제라는 그것과 미 투해 등 모든 외도 종들이, 투해 등이라고 하는 것은 고행을 닦는 외도라요. 몸을 제 제때미 쏟아 던지고 고행을 닦는 거요. 제때미 다 던지기가 참 어렵죠. 제도 좀 독한 건데, 양재물 대신 재물 받아가지고 빨래하면 빨래가 잘 지죠. 그것도 독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불때고 남은 제 있죠. 70페이지요 지금 요 운하신 번역은. 그러한 모든 외도 종류들이 진화가 지방에, 진화라는 게 있어서 찬나가 있어가지고 지방세계에 투루하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사비가라나 또는 투해 그 외도들이. 그러니까 명제나 또는 명제는 사비가라가 말한 명제고, 투해 등 외도는 이제 진화가 지방에 두루하다고 말을 한 거죠. 그것과 뭐가 차별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요강명성이 지방세계 두루에서 다면상주에서 생멸이 아닌 거라고 하는 그것이 요도가 말하는 진화가 지방세계 두루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와 같다고 지금 의문을 두는 거죠. 그게 이제 마난이 물은 말이죠. 첫째는 외도와 뭐가 다르냐고 물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물음이 나옵니다. 두 번째 물음은 능가경에서 말씀하신 법문을 갖고 또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세존이 또한 일찍 능가산에서, 능가경에 나왔잖아요. 대해등을 유하사. 그러니까 등엄경이 능가경 후에 전설한 거죠. 여기 보면은 능가경이 나왔기 때문에 대해보살이 능가경에 나오지요. 대해등 보살들을 유하사 이 뜻을 부연하사대, 이 진리를 설명하시기를. 저 외도들이 항상 자연을 말하거니와, 사비가라나 모두 투효 등 외도들은 자연주의지요. 자연이, 자연이란 말은 천지만물 우주만법을 총주제자, 조물주가 있어서 자연으로 만들었다. 자연이 된 거라고. 그래서 자연에 대한 것을 주로 가지요. 도교도 내나 노자도 자연을 말합니다. 사실은 허무 자연주의라고 가지요. 노자 도덕경에 천지인 삼재를 말했죠. 하늘과 땅과 사람. 하늘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땅이고 사람이고, 주적에서도 천지인 삼재를 말하잖아요.
천지는 만물을 생성하고 성장하는 가장 만물이 천지 속에 있지요. 만물 중에는 사람이 또 최고 아니요? 그래서 천지 인을 삼재라고 하는데 노자 도덕경에 사람은 땅의 도리를 땅의 진리 땅에서 사니까 땅이 사람보다 더한 걸로 그래서 사람은 땅을 법받고 그러니까 땅이 둥글둥글하니까 머리도 둥글둥글하지요. 땅이 동서남북 사방이 있으니까 발도 이렇게 삐죽하게 길게 여기에 요 전후 좌우 이렇게 있어가지고 법받았죠. 이 생김새도 그렇고 천지의 도리를 성인들이 그대로 다 법받아가지고 인위의지를 말한 거라요. 땅은 또 하늘을 법받고 법받는 그대로 스승을 삼는 거죠. 본뜨는 거죠. 그걸 따르는 거죠. 하늘은 또 도를 법받아. 하늘보다 더 최고가 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도보다 더 높은 놈이 있어요. 자연. 도는 자연을 법받는다고. 그러니까 노자도 허무 자연주의죠. 여기 이제 인지 천 도 이 자연 이렇게 하면 5단계죠. 5단계식으로 말했죠. 자연이 최고고 그 다음에 도고 그 다음에 하늘 땅 사람. 그러니까 노자도 사실은 자연을 가장 으뜸으로 여긴 거라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나 중국에서나 그 외도들은 자연을 굉장히 숭배하는 거예요. 조물주가 천진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도 그게 인연설이 아니거든. 자연설이라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고 하는 그 천주교나 기독교 교리가 자연주의라요. 거기도. 노자는 허무까지 말하죠. 허무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왔다가 살다가 죽어져 버리면 허무하다 해서 그런 허무로 알거든. 그런 허무가 아닌데 도교에서 말하는 그 허무는 허무 자연주의라고 그 허무가 아니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게 허무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허무식으로 잘못 인식을 가죠. 노자의 그 사상은 허무 자연주의. 이게 노자의 사상이죠. 허무 자연주의라요. 허무란 말은 뭔 뜻이냐면은 그런 무상한 것을 가르친 말이 아니라 변천하는 그런 허물을 말한 것이 아니고 노자가 말하는 허물한 것은 그 자리가 텅 비어있는 마음의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마음의 공한 자리 빈 것을 허물로 말한 거라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그렇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젊은 사람이 늙어지고 늙어가지고 죽어지고 죽고 보니까 허무하다. 그런 식 허무는 아니다 말이죠. 도덕경을 이제 언제 한번 하기는 해야 할 게인데 도덕경을 해야 노자의 사상을 제대로 잘 알고 노자의 사상을 제대로 잘 알므로써 태도 근원도 알 수가 있죠. 내가 말한 자연은 저 경계가 아니라 하시니 여기서 부처님은 주로 자연을 말하죠. 일반적으로는 부처님이 자연을 아니 인연을 많이 말했죠. 소승경전이나 인천교에서나 또는 삼승교에서 인연설을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유교는 오상을 종을 삼고, 도교는 자연을 종을 삼고, 불교는 인연을 종을 삼는다고 이런 말을 많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불교 깊은 차원은 꼭 인연을 종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상이나 자연이나, 자연은 저 노자의 도법 자연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허무 자연주의. 유교의 오상은 내나 삼강 오륜, 인의지 신, 인의지 신 따위가 오륜이나 또는 오덕 따위, 인의지 신 같은 거, 그런 것이 다 오상에 속해요. 다섯 가지 떳떳한 거,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육, 유서, 풍우, 유신 같은 거, 또는 인의지 같은 거. 유교에서는 인의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공자가 말씀한 거, 인의지 이 신, 이걸 오덕이라고도 하고 오상이라도 하고 그래요. 인누애지신, 유교에서는 그거 인간의 윤리 도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오상을 가장 으뜸으로, 오상을 주종으로 이렇게 교리가 된 것이 유교고, 도교에서는 자연, 허무 자연을 가장 숭배하는, 자연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도교는 자연을 종을 삼는다, 주종을 삼는다 그 말이죠. 불종 인연이라 불교에서는 인연을 종을 삼는다. 그러니까 삼승교나 또는 소승교나 인천교에서는 인연설을 주로 많이 말했죠. 유도의 학설을, 유도가 자연을 주장하니까 부처님은 자연이 아니라고 자연을, 자연의 그 사상을 처부수기 위해서 인연설을 주로 많이 말했죠. 12년 같은 게 그거 아니요? 연기설, 법계 연기, 뭐 진여 연기, 뭐 뇌야 연기, 뭐 유식 연기, 연기란 말이 인연이거든. 예? 불교에는 그런 육대 연기니 뭐 연기설이 많죠. 불교와 개론에 보면은 연기설하고 뭐 뭔 설이 나오죠? 예? 불교와 개론을 엮을 때 일본 학자가 엮었는데 그걸 김동화 씨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대로 답습해서 자기 전술로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불교 학자들 일본서 배워가지고 하나도 진보가 없고 더 발전이 없고, 일본 학자가 먹고 나면 찌꺼기 뱉어내는 그 음식을 다시 먹어가지고 답습하면서 말이요. 좀 척하긴 척하지. 그래서 김동화 씨가 내나 일본 불교와 개론을 그대로 해가지고 자기 저술로 냈잖아요. 김동화 내나 박사라고 것이 저 동대 불대 학장도 가고 가렸잖아요. 그래도 김동화만한 박사도 또 없어요. 그런 석학도 없더라고. 동대 지금 교수들 다 해봐야 김동화 당할 사람이 없잖아요. 또 제일 나은 분이 그 정도예요. 거의 보면 연기론하고 또 뭔 말 있어요? 불법성 삼보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법보론에 가가지고, 불보론은 부처님의 연기고 팔상 성도한 내용들이고, 법보론에 가서 이제 무슨 뇌야 연기, 진여 연기, 뭐 무슨 열애장 연기, 법계 연기, 육대 연기로 이렇게 말을 했죠. 또 연기론 하고 또 하나는 뭔 논이요? 두 가지로 이렇게 말했는데, 시간적으로 관찰해서 말할 때는 연기론이고, 공간적으로는, 예? 공간적으로는 뭔 논이요? 그전에 늘 말했는데도 다 기억이 안 나신가 봐. 실상론이라고 했잖아요. 불교는 실상론이 더 근본이라, 반야경 같은 거, 반야심경이 다 실상론, 연기론으로 되었다고, 실상론에
지중했죠. 불생불멸, 부징불감, 그 실체, 실체를 말한 것이 마음의 실체를 말한 것이 실상론이고,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론에서 시간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연기론이요. 중생으로 발전하는 것, 중생으로 발전이 아니라 중생으로 이렇게 뻗어나간 것이 연기론이죠. 또 중생이 발심해서 부처로, 부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게 다 인연법 연기요. 그러니까 미하여 중생의 구상차제를 형성하는 것도 연기고, 12년이 그거 아니요? 또 중생이 발심해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어서 열반을 얻는 것도 불종이 종연기라, 법화경에. 불종이 인연으로부터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발심해서 도를 닦는 것도 다 연기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건 공간성에 해당이 되고, 이제 시공으로 따진다면 이건 시간성이고.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야 되죠. 이제 보통 두 가지만 해도 되는데, 어떤 것이 연기고 어떤 것이 실상이고, 공간적인 관찰, 시간적인 관찰, 관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말이에요. 뭐가 들어서 그렇게 관찰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지혜가 들어서 하거든. 그건 지혜론이라고 해요. 지혜론은 치공을 다 망라한, 응? 치공 망라죠? 우리 인간은 시간 공간을 다 망라해서 관찰하는 관찰 능력이 있죠. 그게 지혜론이라. 불교를 이제 부처님 설법을 분류하건대 저런 실상론, 보통은 실상론, 연기론 조금만 주로 많이 말을 해요. 지혜론은 그 우리의 그 예지, 우리의 아는 직견의 근본 본체를 지혜라고 하죠. 불교의 반야 안에나 지혜론 아니요. 반야도 사실은 실상론에도 해당이 되죠. 반야가 차츰차츰 발심해서 십진, 십주, 십행, 십회향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은 벌써 연기가 되어버리잖아요.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 생김새를 말하죠. 키가 얼마나 큰가, 친장이.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 코는, 눈은 어디에 붙었나,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 실상론이요. 실상론을 그 사람은 그 이력서 가운데 사진을 딱 붙이는 것은 사진은 실상론에 속한 거예요. 실상은 가상이죠. 사진 자체가. 그러나 실물보다는 사진을 더 믿어주는 세상이 되었으니, 주민등록증 내놔야 돈도 것이 저 계산해 주지, 실물은 가가지고 있어도 아무 자격이 없어. 세상이 급하게 되었으니 가짜가 판을 치지. 어? 실물 보면 더 정확할 건데 실물을 판단할 줄 모르니까 주민등록증 그 사진을 보고, 가짜 사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것은 실상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연기론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력서를 말할 때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학교 다니고 어디에 경력을 두고 또 어디서 어떤 일을 해왔고, 그런 과정을 쭉 이제 설명한 것이 연기론이라요.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는 조회를 하고 그걸 보고서 아, 이 사람이면 취직시켜도 되겠구나, 어? 고시 합격 시켜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판단력은 지혜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연이라고 하지만은 실지는 일성불교에서는 인연론도 부정하죠.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라고 능엄경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능가경에서 일부 그런 말씀을 어찌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만안존자가 부처님의 능가경 말 일부를 지적하면서 지금 의문을 부처님께 여쭙니다. 내가 말한 그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은 저 경계가 아니라고 하셨으니 저 피자는 외도죠. 외도가 말한 자연의 자연과는 다르다 말이죠. 자연의 경계가 아니다 말. 따지고 보면 자연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 인연으로 되어 있잖아요. 생성 발전한 게 지수화풍 사대나 중생의 업력이나 모든 그것이 인연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절로 된 건 없잖아요. 저절로 된다면은 사람이 사람을 낳지 않고 사람이 저 안하고를 낳든지 저 오징어를 낳든지 막 그래야 할 건데 그런 건 없잖아요. 꼭 사람은 사람을 낳는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은 사람 새끼를 낳거든. 어찌다 개하고 붙어가지고 개새끼도 낳는 수도 있지만 그것도 개하고 붙은 인연이지. 그러니까 인연이라 해서 곡식 종자가 인이 되면은 종자를 심어가지고 잘 가꾸는 연이거든. 그래야지 곡식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야 곡식이 이제 열매를 맺으면은 그게 결과라요. 그래서 인연과, 과는 최종적이고 처음에는 인이고 중간의 보조가 되는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은 연이고 그 종자 그 자체 그 모체는 인이라요. 그래서 인연으로 되는 것을 연기론이라고 합니다. 인연으로 생기는. 그러니까 글자를 줄인 거죠. 인연으로 생긴다 해서 연기요. 내가 말한 그 인연은 외도가 말한 자연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 노자하고 노자 따가지고 연기죠. 그건 이제 두 번째는 능가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의문을 지금 부처님께 말한 거죠. 두 번째죠. 아까는 외도가 말한 것을 외도의 명제와 친화가 지방세계에 두루 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물었고 또 한 가지는 능가경에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말을 꼬집어 가지고 지금 의심을 한 거고